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오늘 시장이 좀 재밌었죠? 네, 오늘 코스닥이 조정폭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와줬고,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을 거의 쓰지 못했고, 코스피는 반대로 좀 버텨주는 움직임. 뭐 코스닥이 요즘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입장에서는 물론 카나리아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순위가 높고 크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치만 거기에 이제 메인은 명확하게 2차전지였잖아요. 오늘 같은 날 같이 조정받는 거는 약간 좀 억울할 수는 있죠. 예,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냥 시장이 다 같이 쉬어가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오늘 요 5%짜리 하락이 물론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트만 보면 예, 지금은 그냥 저점을 올려가는 예,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막 일일비 하거나 심리적으로 막 내가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런 흐름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흔한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요거 누르시고 오른쪽에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시면 사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이 왜 이러지? 어떤 악재가 있나? 근데 악재라고 해봤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2차전지 애들이 잠깐 이제 하방 턴을 만들어준 거. 근데 뭐 실적 이슈도 사실 뭐 오래 가겠습니까? 악재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그 지속성이 많이 없는 게 그런 실적이에요. 실적 같은 거는 어차피 그냥 1분기 실적? 뭐 2분기 실적 있으면은 1분기가 별로다. 2분기에 좋으면은 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막 그런 시비나 아니면 뭐 대주주가 고점에서 주식을 막뭐 지분의 한 10% 5%를 팔았다. 혹은 뭐또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악재도 아니고 또 무슨 대외적으로 뭐 러시아 이야기 뭐 나오긴 했지만 그게 만약에 러시아가 막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있는 애들 같이 빠져야죠. 어떤 악재가 코스피, 코스닥 구분해가지고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쵸? 진짜 악재면은 양시장 다 가격 구간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밑으로 그냥 냈다 던져야죠. 전쟁이 난다, 뭐, 혹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겼다. 근데 뭐 코스피 있는 기업들은 다 해외에서 사업합니까? 아니죠. 예, 다 대부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코스닥이 밀려야 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코스피가 덜 빠진 이유? 당연히 코스피는 많이 안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그 800포인트부터 900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왔는데, 이 정도 조정은 나와줘야죠. 1000으로 가려면은 조정이 나와주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코스닥 1000포인트 못 가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부담을 느끼고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쉬고,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려고 하는 액션이 나와준다? 이러면 이런 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충분히 쉬었다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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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900 넘어가고 한920 간다? 이런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돈잘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도 요 음봉 나온 거는 딱 요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의 주체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매도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나왔는데 프로그램 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수에 연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밀릴 때 이렇게 딱 종목을 보고 있으면 지수가 탁 하고 밀릴 때 갑자기 두루룩 하고 매도 물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그 물량을 넣고 빼고 할때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인데 오늘 같은 날 코스닥 종목들은 아마 프로그램 매도가 종목들 여기저기 대부분 많을 겁니다. 왜냐? 지수가 밀리니까. 그럴 때 매도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주가 관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이 주식 컨트롤을 쉽게 하려고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넣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주문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주문 수량, 매도 수량 이런 것들은 제한을 시켜놓고 아침에 주문을 넣겠지만 오늘 뭐 20만 주이 정도로 5% 밀린 거? 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치만 카나레바이오가 전형적으로 그 밑으로 액션을 줄 때, 그때 나오는 패턴이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오늘 저가 라인이 요 38,000 이 라인이 왜 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땡겨봐야겠죠. 네, 여기 딱그 저항이랑 지지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데는
진짜 몇 분 안 걸렸습니다. 한 10분 걸렸을까요? 그쵸? 이미 오늘 10분 만에 오늘 저점까지는 다 한번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 6시간 20분 동안은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 근데 요걸 가지고 아 오늘 카나리아바이오가 진짜 흐름이 안 좋다. 얘네들이 마음먹고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머지는 횡보였으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막 하방에 대해서 액션을 강하게 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뺐다가 올려주다가 잠깐 또 지수 밀릴 때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 보여줬다가 지수 밀리니까 또 내려왔다가 근데 또 반등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장의 오히려 그 흐름보다는 카나리아바이오가 잘 버텨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카나리아바이오가 지금 종목 자체가 힘이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박셀바이오가 거의 약간 이름 비슷하게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카나리아바이오는 그런 변동성을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비슷하게 급등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심지어 상한가 한번 보내놓고 위로 액션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뭐 여기를 상한가라고 치면은 여기까지는 다 내려갔잖아요. 박셀바이오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나리아바이오가 -5% 표면적으로 찍혀있는 거는 -5%지만 지금 그냥 내가 주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이 흐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혹은 우상향이네? 이런 생각을 또 가볍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게 좀 중요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카나리아바이오 애들이 한번 잘 빼는 거. 예, 그런 거. 그냥 예측할 수 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고 한 가지 이제 빗나간 거는 600원 차이로 4만원을 종가를 회복을 못해줬다는 거. 그치만 그 가격 라인도 오늘 대부분 다 횡보의 형태로 중간에 4만원을 회복을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장 막판까지 계속 밀리니까 이건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 가격 라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투신 오늘 또 샀죠. 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액션 같은 것들은 카나리아바이오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 또 변동성이 뭐 크지도 않았고 이전에 이 윗꼬리 만들 때처럼 그냥 냅다 그냥 내려 꽂는 너네 지금 사냐? 한번 더 밀어줄게. 또 샀어? 또 밀어줄게. 이런 액션은 아니거든요. 그냥 아침에 빼놓고 시장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빼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버티는. 근데 일본만 보면은 그냥 이 음봉에 눈이 가거든요. 그리고 숫자에 눈이 가거든요. 아 이거 악재 있나? 안 좋나? 못 올라가나?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거기다가 오늘 카나리아바이오 혼자 빠진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 자체도 거의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에 비하면은 뭐 2% 더 빠졌지만 최근에 올려준 게 있으니까 2%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죠. 지금은 그냥 딱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반등이 나와주든 혹은 반등이 나오지 않든 지금은 어떤 이런 추세, 흐름 이것만 좀 유지를 해주면 시장의 조정은 웬만하면 버텨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고 뭐 백날 첫날 다시 800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얘네들도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고 한번 밑으로 뺀다는 건 다시 올려주기 위한 그 선제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보 전진을 위한 뭐 1보 후퇴. 그러니까 그냥 우상향을 베이스로 그냥 두고요. 중간에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 또 좋은 기회로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거, 가격 부담 느껴져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거 접근하기에 또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런 조정 흐름이.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냥 시장의 영향이 컸던 하루입니다. 거기에 연동되는 어떤 프로그램 매도 요거 이외에는 다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날씨가 또 어제 하루 만에 좀 꾸리꾸리해졌는데 주말에는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역시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지만 시장이 뭐 예측은 했습니다.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 되고 머릿속으로는 아 조정 한번 나와줘야 된다 이 생각 주주분들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굉장히 또 간사한 게 내심 아 조정이 나와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조정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또 그렇다. 사람 마음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견조하고 코스피의 대장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